그리고 이 텍스트는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제 판본, 정본을 이제 뭐랄까? 이제 학생들이 저기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마련한 이런 문고본 형태로 된요 텍스트에서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드리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니체에 대한 그이 전집입니다. 전집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전집 14권인데요. 코멘타르주 반트 1권에서 13권까지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코멘터리. 요 주석을 일단 뭐라 그러죠? 이 편집자들, 이제 정본 편집자들이 붙인 주석을 참고합니다. 근데 그 주석은 되게 좀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하냐면, 다양한 다른 판본들, 제가 이제 그 해독이 되는 영어, 이 프랑스어, 그다음에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는 제가 해독은 못하는데, 일본어 한자들이 어느 정도, 게다가 이제 구글 번역 도움을 좀 받으면 일본어 한자들이 나름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경우는 일본어를 같이 참조하는데, 기대할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일본은 니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더라고요. 일본판 고단샹가, 제가 아니군요. 백수사라고 붙은 저곳에서 이 독일에서 이제 나온, 지난번에 말씀드린 콜리와 몬티나리가 편집한 그 텍스트를 전집 형태로 전부 번역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이 책세상에서 했던 작업 비슷하게 전부 번역을 했는데, 그 텍스트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굳이 참조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조할 판본이 앵지 파홀레 짜라투스트라, 프랑스어 판본입니다. 이 프랑스어 판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콜리 몬티나리 판을 이제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전집 번역한 거, 그거에 해당 판입니다. 저 뒤에 화면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운데 칸 쪽에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있는, 짠짠, 자, 제 손가락 가리키는 여기.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프랑스어판 전집이고요. 그 요쪽 부분, 얘네들이 이제 일본어판이고, 저 위가 독일어판입니다. 밑엔 보시겠지만, 저기 보이시겠지만, 저기 책세상판이 있고요. 이제 여기저기 영어판, 한글판 이런 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요 텍스트를 참조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중요한 판본 중에 하나가, 이게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인데요.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이제 짜라투스트라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에 이 뱀이 엉켜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번역은 그레이엄 그레이엄 파크스, 뭐 하여튼 이런 이름 가진 양반이 번역했는데, 주석이 되게 풍부하고요. 나름 새로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판본들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주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꽤 최근에 나온 그 번역이고요. 이게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저기 교보문고에서 되게 한 권에 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싸게 팔때 어떻게 운 좋게 구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번역된 아주 최근 영어 번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일로만 지금 어디 책을 못 구해서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월터 카우프만,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니체 그 철학의 영어 소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번역 과정에서
월터 카우프만이 번역한 영어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좀 같이 참고하고요. 또 저기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초록색 표지인데 그것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로 그세 권의 영어판을 참조합니다. 각각의 주석이나 번역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요. 또 하나 영어판 관련해서 좀 이제 같이 영어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이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그 번역이 있는데요. 이게 홀링데일이라는 양반의 번역입니다. 이 홀링데일의 번역은 영어로 번역되는 역사를 좀 보면 그 카우프만이 주로 초기에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 홀링데일이 같이 합류하면서 두 분이 같이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카우프만이 번역한 걸 홀링데일이 따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 홀링데일이 먼저 번역한 걸 카우프만이 나중에 번역한 이런 식의 이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원래 이그 펭귄 출판사 이 랜덤하우스에서 이제 이 하위 뭐라죠? 뭐 인수했는지 하여튼 하위 브랜치인데요. 펭귄 우리는 펭귄이 더 유명하지만 이 펭귄 출판사의 클래식을 처음에는 카우프만 거를 수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홀링데일 걸로 바뀝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다. 왜냐하면 앞에 걸 참조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홀링데일 번역은 다른 이책 말고 이제 다른 책 경우도 그런데 되게 후져요. 그래서 참고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뭐라 그러죠? 그냥 소개차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글 번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요즘 표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황문수 선생의 번역 있습니다. 문예출판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청하에서 나온 그 최승자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세상 번역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정동호 선생 번역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이 읽혔으니까요. 빨간 책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되 그래도 얼마 전에 이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를 그분이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뭐 주석과 해설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특히 이제 좀 틀린 부분들 가끔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민음사 판본입니다. 정해창 씨가 이제 번역한 이런 판본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자책으로 갖고 있는 게 홍성광 그게 펭귄에서 그 출판된 겁니다. 펭귄 코리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권은 까먹었네요. 잘안 보니까. 열린 책들에 나온 김인순 판본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근래에 두 권의 판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진우 선생이 쓴그 판본입니다. 여기에도 주석이 좀 같이 달려 있고요. 해설서가 따로 나왔는데 제가 굳이 그 해설서를 참조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진우 선생 판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출간된 4월 달에 출간된 백승영 선생의 판본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주석이 뭐 700개가 넘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더 중요하게는 요 해설서를 따로 이제 같은 시기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건 900페이지가 넘는 글자도 아주 작은 해설서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 해설서와 번역이 얼마나 도움이 독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그 10개가 넘는 번역본들을 다 참조해서 새로 독일어에서 번역한 한글본을 제시하고 그걸 텍스트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